안녕. 오늘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시장인 예산시장을 왔습니다. 굉장히 지금 인기가 많아요, 한국에서. 바로 둘러보도록 할게요. 아, 여기야. 뭐야, 줄이. 줄이 너무 긴데? 일단 우리도 그럼 줄 설까? 들어가 볼까? 식당은 이게 끝인가? 올라가 볼까? 아, 근데 평일 낮에 왔는데도 줄 엄청 서야 되네. 아, 주말에 진짜 사람 얼마나 많을까? 저기가 광장인가 보네, 그치? 아, 테이블 있는 데가 지금은 점심시간이라 근데 사람 진짜 많은 건가? 그치? 밖에도 한번 둘러볼까? 보니까 저기 되게 유명한 떡집이 있던데. 뭐랄까, 포장을 좀 예쁘게 해주는? 아까 보니까 줄서 있던 데가 그 떡집 아니야? 떡집 한번 가볼까? 더 가보자. 아까 막줄서 있던 데는 어디지? 일단 그럼 뭘 먹을지 한번 생각해보자, 들어가서. 너무 대충 봤으니까, 방금은. 우동도 있고. 뭘 먹을지 정하고 그럼 줄 서자. 꽈배기. 왜 이렇게 다 꽈배기가 인기가 많을까? 저기 손도 그렇고. 테이블 있네, 왜 그러래? 물어볼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여기 맞나? 여기. 만들고 있어가지고요. 저희 딸기 들어간 떡이 제일 잘 팔리고 있고요. 그 다음은 청포도 들어간 샤인머스켓 떡이 잘 팔리고 있습니다. 하고 저거는 떡 안에 치즈랑 소세지 넣어가지고 핫도그처럼 표현했어요. 아, 그러면 저거 네? 먹을래? 뭐 싶어 했어? 이거 한 개. 하나하나 하고. 떡도그도 한개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유튜버세요? 아, 네, 일본에 올리는 채널이라. 아, 이동안 저희 서비스 하나 넣어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산. 아, 네. 근데 줄을 서야 돼. 좀 돌아보고 자, 그치? 그럼 좀 줄이 줄어들지 않을까?
안쪽으로 안 들어갔잖아. 똑같은 깊이야. 아까 여기로 와서 이렇게 봤잖아. 아니야. 맞아. 여기 나갔잖아. 여기 안 봤잖아, 그때는. 나 구경 한번 할까? 아니, 그건 구경 맞아. 떡을 샀는데 사장님께서 유튜브 찍는다고 하니까 서비스를 엄청나게 해주셨어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안녕.